한 대학병원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년 동안 진행될 아이캔 프로젝트는 운동 수업, 영양 교육, 행동 교정을 통해 비만한 아이들의 체중 조절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 참가자 모집은 모두 끝난 상태. 1년 전부터 아이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11살 유강이. 키는 150cm 정도지만 몸무게가 90kg을 넘는 고도 비만이다. 매주 꾸준히 받고 있는 운동 수업. 언제나 힘들다. 옳지, 옳지. 계속해. 순차도 해봐. 계속해봐. 시작. 해봐. 시작. 하나, 둘, 하나. 자, 힙. 운동 수업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고강도의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다. 힘든 동작의 연속이지만 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유강인 그 누구보다 열심이다.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살이 빠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유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운동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업 태도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식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매주 영양 교육도 이루어진다. 평소 탄산음료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었던 유강이. 반컵 좀 넘게 3분의 2 정도 먹고 이만큼을 담았는데. 유강이가 써온 식사 일기를 바탕으로 전문 영양사 선생님이 주의해야 할 식습관을 자세히 알려준다. 한죽발에 소금도 들어가고 양념도 들어가니까 짭짤하겠지. 그게 이제 뭐 살이 찔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국물은 아예 안 먹는 건 괜찮아. 선생님 토마토도 이제 잘 먹어요. 잘 먹어? 네. 빨리빨리. 그리고 토마토 맛있지? 한창 성장해야 하는 시기. 비만이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겐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엄마와 유강이는 꼭 필요한 정보도 얻고 격려와 지지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쟤를 살 빼줄까 하고 노력을 저 혼자서 그냥 아둥바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 딱히 빠지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쉽게 지치고 하는데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엄마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민하다가 유강이와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다. 원래 이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그 근육을 발달을 시켜주면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를수록 숨이 차고 힘들지만 유강인 엄마와 함께 있으면 왠지 덜 힘들다고 한다. 숨 차는데 같이 얘기도 하고 계속 손도 잡아주고 하니까 혼자 120kg 올라가려면 힘들거든요. 고도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운동을 아예 싫어하거나 체력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떠한 강도이든 시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더욱더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 또는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식습관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밥이 이만큼을 먹다가 이걸로 줄은 거예요. 중국 음식점에 가면 기본으로 곱빼기 하나에 탕수육, 군만두까지 시켜서 진짜 거의 올킬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곱빼기는 절대 시키지 않고요. 보통에다가 탕수육도 몇 조각, 그 다음에 군만두는 시키지도 않고요.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식단을 비교해봤다. 아침 식사는 나트륨 섭취량이 4분의 1로 낮아졌고 칼로리는 70칼로리가 줄었다. 햄을 즐겨 먹던 유강이가 채소를 먹기 시작하면서 점심 식사는 나트륨 섭취량이 5배 넘게 줄었고 칼로리도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저녁 식사의 반찬 가짓수는 전보다 늘었지만 탄수화물을 줄인 균형 잡힌 식단으로 칼로리는
오히려 300칼로리 이상 줄어들었다. 어떤 음식을 줄여라 말아라 이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양을 좀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게 만약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주로 먹고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그렇지 않은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